전유성의 아님 말고. 설 특집 무허가 고민 상담소. 자, 설 특집 무허가 고민 상담소인데 갑자기 전유성의 아님 말고는 뭡니까? 전유성 씨가 왜 나오신 거예요? 전유성 선배님이 저는 오신 줄 알았어요. 아니, 전유성 씨가 아님 말고, 아니면 말고 지금 한번 하신 네. 거예요, 그냥? 아, 왜냐면 무허가 고민 상담소니까 아님 말고 보내드릴 수 없다 이런 상황이지. 예, 그래서 네. 네. 그렇게 깊은 뜻이 네. 우리 황 PD의 실수도 우리가 실수인가? 아니, 아야, 일부러 그렇게 했을 거야. 의도가 네, 기획 의도가 있어. 엉뚱한 부분이 있다. 네. 우리 전원주 소장님, 엄영수 소장님, 김웅수 소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복 많이 받으시죠.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 형통하시고. 아이고 우리 소장님. 기사예생하시고. 예. 엄 소장님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좀 귀를 열어놓고 듣습니다 하는 문자가 기분 좋게 먼저 딱 와있네요. 그러게요. 800번님이. 네네. 아 세상에. 제가 8월 8일 생인데 우리 800번이구나. 어머 나도 8월 8일인데. 어머나 여기서 이렇게 만나셨네. 아이고. 음력으로. 야, 네, 음력 8월 8일. 저도 음력. 합동으로 잔치를 하셔야 되겠네. 그러니까. 사연하고 신은 어떻게 되세요? 신은? 난 신은 저는 이거 이제 해가 졌을 때, 질 때 어머니가 낳기 시작했는데 제가 난산으로 거꾸로 태어나는 바람에 발부터 나오면서 한 2시간 이상 속을 썩여갖고 거의 어머니가 기절을 하셨어요.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낳기 시작해서 깜깜해졌을 때 제가 나왔으니까 날 때부터 속을 썩이고 아주 나쁜 놈입니다. 예. 아니 큰 인물이 이제 나오려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머니는 힘드셨네. 네. 예.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으로 들어가 봅니다. 205 주인님께서 전원주 선생님의 웃음소리가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셨는데 자 한번 질러주시고 하면서 좀 터봐주세요. 예예. 본격적인 상담으로 들어가 봅니다. 문자번호 4695 주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. 남편이 6남매 장남에 결혼을 일찍 해서 저희 큰아들이 사촌동생들과 나이차가 꽤 나는 편입니다. 그런데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은 아주버님이나 동서들이 저희 아들한테 사촌들 용돈 좀 주라고 몰고 가는데요. 그럴 때마다 저나 아들이나 무척 난감하고 스트레스 받아요. 작년에 겨우 취업해서 아직 여유도 없고 조카도 아닌 사촌동생들 용돈 나눠주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? 그렇죠. 게다가 남편 형제가 많아서 아이들이 한둘도 아니거든요. 라고 하셨어요. 아, 이거 참 곤란하네. 이건 참... 이게 진짜 참, 이래서 이게 네. 명절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네. 이거 결혼 일찍 한 게 장남이니까 그 가정을 책임지려고 일찍 하셨는데 그걸 갖고 이렇게 비꼬면은 예. 이거 화나요.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이건 뭐. 뭐예요? 뭡니까? 2J 오랑캐는 막는다. 아 2J. 네, 그러니까 조카들이 아 이제 사촌들이 15명이면은. 10원짜리 15개 바꿔 가가지고 이리 와. 내 용돈 줄게. 10원 주어버리고 말면 그다음부터는 다시는. 1,000원도 아니고? 아니 1,000원 줄. 이건, 필요가 없어. 예, 필요가 없어요. 이거 1년도 아니고 이거 놀리면은 이거 뭐 사고 쳐서 아들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. 이거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이거에. 앉아 계신 분 중에 저 앉아 계신 분이 매니저 되시잖아요. 혼자만 유독 크게 웃으시네요. 혹시 10원짜리 받으신 적 있으세요? 월급을 10원짜리 받으신 지금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좀 찔렸나 보지. 아, 그래요. 네. 아, 그런 방법도 10원짜리 웃어보자고. 극단적인. 극단적이다. 그리고 네. 저 같으면 왜냐면 그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네. 어른으로서의 또 그 어떤 행세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원하는 거거든 지금. 이제 이런 걸 대비해서 말하자면 그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. 어음. 네. 아 약속어음 같은 거. 아 약속어음으로 아, 용채. 우리가 용채라든가 용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, 용채. 내가 지금 현찰로 주고 싶지만 내가 그 현찰이 없으니까 살림해야 되고 나도 뭐 해야 되고 준비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까 네. 뭐 가령 20년 이제 소지하고 있다가 네. 30년에 걸쳐서 상환한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어음이라든가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속이는 것 같은데 아니, 거기서 법정 이윤보다 훨씬 높은 10원짜리가 이윤을 주겠다. 아니, 내가 세 배 돈 채권을 발행해요. 아니면 장학증서 같은 거를 줘가지고 내가 대학에 갈 때 또는 어디 이제 돈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이제 상환해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을 하는 겁니다. 네. 그러면
이제 얘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안 줘도 되거든. 아. 네, 그러니까 잊어버릴 경우도 있고 또는 역전돼가지고 그걸, 아, 그걸 노리는 거? 역전 아니 역전돼서 네. 내 손자한테 그 지금 용체를 달라고 그러던 애들이 이제 또 세배할 때가 있어요. 네, 아 그렇군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런 날이 오죠. 그럼 손자들이 또 세배라면 세뱃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로 상쇄할 수도 있고. 아. 세월이 가다 보면 또 변수가 생기는 거니까 그 일단 이거를 채권이나 우리가 보험을 발행해서 아, 이 위기를 우선 남기고 전문용어로 똔똔이라고 네, 그래요.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. 예, 예. 저 같으면 그래. 저도 이제 손자들이 다섯이고 애들하고 며느리 따들 오면은 네. 열 명이 넘어요. 그럼 이제 세뱃돈 준비할 때 나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생각은 받는 재미보다 줄 때가 참 기쁜 건 그렇죠. 기뻐요. 그러니까 네. 이렇게 여기 보니까 그 동생들도 많고 그렇다는데 네. 처음에 한 번에 돈으로 내놓는 것보다 조그만 한 1,000원, 2,000원짜리 선물을 쫙 사가져와가지고 그걸 주면서 내가 형이 돈 잘 벌면 너희들 더 크게 해주지만 지금은 내가 아쉽다 그러니까 다 듣는 데서 오해 없이 좋은 말을 해가지고 선물로 입을 막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선물을 해라. 네. 선물로 입을 그러니까 그 이런 방법은 또 어떻게 써요? 네, 네. 내가 현찰이 없으니까 오늘은 너희들한테 10만 원짜리 덕담을 내가 들려주마. 아. 아니면 20만 원짜리 나의 그 군대 시절의 무용담을 들려주마. 아니면 30만 원짜리 나의 정보를 너희들한테 제공해주마. 아, 엄 소장님처럼 말을 잘해야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이런 걸 하지. 네, 밀어주고 땡겨주시고. 이게 참 그러네. 네. 우리 그 손주들이 이제 세배를 왔어요. 네. 근데 손주들이 제가 이제 연예인이니까 동네 친구들을 싹 몰아갖고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세뱃돈이 좀 많이 나갔어요. 네. 근데 나도 난 분수에 맞게 그래도 이제 뭐 만 원, 이만 원씩 이렇게 고학년은 아주 뭐 5학년, 6학년은 3만 원, 중간은 2만 원, 초등학교 1, 2학년들은 만 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 후배가 네.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다가 애들을 보더니 아, 이놈들 진짜 어? 그러면서 5만 원 쏘는 막 애들한테 쏘는 거야. 어? 그러니까 제 앞에서 이제 자기가 근데 내가 걔 수입이나 인기를 아는데 도저히 저 돈을 쓰고 이제 얼마나 가서 후회를 하고 엄영수 선배네 집에 잘못 갔다가 바가지 떴다고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어요. 그치. 10명이 벌써 50만 원 아니까. 그럼요. 그래서 내가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걔를 내 경력입니다. 잘했다. 그러니까 아, 선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아이, 난 나 경력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너 준 일이 없는데 황당했어. 야, 그 평생을 두고 나를 원망할 그러니까. 거 아니야. 네, 그래갖고 이번에 한 70만 원 뜯겼어요. 돈이 뜯겼구나. 글로... 우리 저 청취자 이재영 님도 아이들 세뱃돈 얼마 받았는지가 자랑거리가 됐어요. 세뱃돈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.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돈 예. 아닌 걸로요. 이렇게 돈 아닌 걸로 주면 기분 어떤 걸로 좀 대체하면 좋을까요? 우리 아이들한테. 뭐 선물 옷 다 필요 없어 애들은요. 왜냐면 자기 취향이 아니니까. 그래서 원래는 돈이요. 그 세배의 진정한 의미는 덕담을 해주는 겁니다. 그렇죠.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에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. 착하게 살아야 된다.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.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. 그렇죠.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.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. 밥값하고 살아야 된다. 사람이 돼야 된다. 위인이 돼야 된다. 뭐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맛있는 음식 이런 거를 네, 또 그렇지. 이렇게 내고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그렇게 돈을 안 줬어요. 아니 아. 네. 봉투에 담아서 소량을 이렇게 그렇죠. 줬죠. 그래서 소량 그걸 참 이렇게 주려면 소중하게. 거기다 뭐 글도 써서 해가지고 그래서 새돈이었던 거 아니에요. 했는데 옛날에 요새 와서는 이게 변질이 돼서 이제 딱 현금 박치기로 들어가고 박치기. 뭐 앞뒤도 안 가리는 거야. 그냥 얼마냐 이게 중요하지.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. 네.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변질됐어요. 그래도 진짜. 이제 세뱃돈이라는 게 또 어른들로부터 이제 받으면서 그게 또 어떤 경제 교육도 될 수 있는 그렇죠. 것이고 그렇죠. 좀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태인들은 세배 같은 걸 인사를 하면요. 네. 유태인들은 인사하는 태도, 그 눈빛, 그 품성을 보고 돈을 많이 줍니다. 그래서 그걸 막아가지고 사업 자금도 하고 주식 부자가 나오고 금융 전문가가 나오고 이러는데 네. 우리도 이 세뱃돈을 잘 활용해서 네. 그런 경제 대가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뭘 주식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식 부자를 이렇게 말하면 안 나는 거예요. 김웅배 네? 이거 안 칩니까? 네? 아니 아니 안 쳐. 저 쳐. 난 자수하잖아. 난 자수하잖아.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설 연휴 또 2017년 여러분들 대박 나시라고 오늘은 황 PD가 콩동 우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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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
속이 시원한 곳에 잘 뿌릴 것 같은 소리입니다. 그래요. 자, 오늘 함께해 주신 전원주 소장님, 엄영수 소장님, 김홍수 소장님 어떠셨습니까? 네. 예, 아, 김홍수 소장님. 그 역시 공동으로 뭔가 성취 이뤘다는 거. 이것은 기쁨이 더 공동 더 크네요. 네, 그리고 그렇지. 아까 마지막에 그 나선홍 씨가 땡땡땡땡 이거 할 때 나는 그 아주 우리 사회가 명쾌하게 갈 것 같은 소리를 여기서 들었어요. 야, 아주 좋았습니다. 예, 예. 세 분 고맙습니다, 수장님. 자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얼쑤 구박이 가요. 에이, 화요일의 특별한 만남. 국악과 가요의 콜라보 국악이 가요.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국악과 가요를 배달해 주시는 음악 배달인 두 분 모셨어요. 음악 배달인? 넘어가. 그래. 자, 어느덧 강조하다 보면 배달. 그래. 네. 국악계 아이돌 이미리 씨, 개그맨 이제 가수 개가수 오성환 씨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아이고. 이미리 씨는 머리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. 단장을 곱게 하셨네요. 네. 네, 오늘 아침에 행사가 있어가지고. 네네. 이렇게 어우. 따셨네. 이렇게. 네. 예. 이 어깨 쪽에 진주를 세 개를 박으셨네요. 네? 단추가 그런 거 단추가. 네. 진짜 진주예요? 아 단추예요? 아니에요, 가짜예요. 아 그렇군요. 그 네. 복싱하는 그 아, 네. 여자 선수들 보면 머리 그렇게 막 이렇게 따고 나오잖아요. 아. 머리 흐트러지지 말라고. 아, 저는 그러게. 머리가 잘 빠져가지고 네. 이제. 젤을 안 붙이려고 머리를 딴 건데 이렇게 아, 됐구나. 좋아요, 앞으로 계속 좋아요. 그런 아, 컨셉으로 가시기. 네. 아 감사합니다. 부각하면은 네.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 해가지고 딱 네. 나눠가지고 젤로 붙여요. 쫙. 네, 5대5 해가지고 네. 쫙 젤로 붙이거든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제가 머리가 빠져서 지금도 채운 거예요 여기. 어 진짜요? 아. 네, 네. 전혀 표시 안 나고. 그래서 티를 예뻐요. 안 내려고 제가 좀 이렇게 머리를 땄는데. 코미디언들은 저렇게 이제. 가운데 딱 50대 50 딱 타면 거의 웃기려고. 네. 웃기려고. 바보 하려고 거의 맞아. 50대 50으로 쫙 붙여갖고. 네. 그렇죠. 네. 네네. 어떻습니까? 이런 거 하려고. 말. 그죠? 오중환 씨도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지금 머리가. 아니, 저는 그래요? 많이 했어. 이렇게 그. 바보 역할 했었어요? 이게 좀 일본어인데 약간 여성스러운 이제 옷가마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아~ 하는데 이제 여성스러운 연기를 저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아, 어떤 거 있나요? 그, 저기. 이정섭 씨. 이정섭 씨. 이정섭 씨는 거의 그때 제가 데뷔할 때가 사랑을 그대 품안에라는 창피라라라라라라 막 섹스 막 불렀던데 아, 예, 예. 거기서 이제 저기 뭐야 그 백화점 그렇지 네. 그렇지 그 관리 매니저로 예, 이제 매니저로 예. 있었던 오. 이제 그때 예 친지야 어머니들 우리 가서 끝나고 떡볶이나 좀 먹으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흉내를 내서 흉내를. 아. 거의 뭐 그런 완벽하다. 역할은 뭐 네네. 여성스러운 역할은 제가 다 하고서 잘 나갈 줄 알았어요. 근데 제 인생에 네. 이 빛을 가린 사람이 있었어요. 누구야? 홍석천이요. 아하. 홍석천 씨가 머리 밀고 기뻐 죽겠어. 이걸로 아, 나오는 바람에 제가 바람에. 한순간에 그냥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뭡니까? 오늘 주제는 네. 이 소리를 딱 하면 오늘의 주제 소리를 찾아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이 소리는 부산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명절 세고 증후군 앓는 소리입니다.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팔 아이고 온몸에 다 삭신이 다 할아버지가 혼자서 일하셨네. 아이고 그냥 어? 자식들이 왼수지 왼수지 쌀 막 터지 처먹고만 가고 치우지도 않고 오늘은 이 명절 중후군. 지난 지가 에, 얼마 안 됐잖아요. 네. 네. 명절 증후군 때 기사 찾아보면 이혼 이혼율이 갑자기 또 급증한다고 하고 또 자식 떠난 자리 그 빈자리에 또 부모들은 우울증이 온대요. 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 오늘은 네. 요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네. 한번 주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 배칠수 전영미의 구호구호쇼에 명절 때 시아버지가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며느리하고 그 저기 설거지 내기 고스톱 치는데 쭉쭉 져가지고 며느리가 선수였는데 속이 굳혀가지고 쭉쭭 져서 그냥 연휴 내내 설거지 하셨다는 그 할아버지인가 보다. 아이고 허리 어깨 이 증후군 겪는 게 뭐 보통 막 그냥 그
치 받고 싸우고 막 이런 걸로 막 연결이 되니까. 오성아 씨 같은 경우는 그 추석 증후군이 아직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? 아직까지 계속 그냥 증후군이 쭉 밀려 있는 거죠. 아, 사실 네. 좀 이러면 안 되는 이게 명절이라는 게 이제 조상님을 잘 모시고 또 어른들한테 공경하고 덕담, 차례도 덕담도 듣고 1년 어떻게 이런 보냈지. 건데 이게 이제 귀차니즘 쉬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또 쉬지 못간 뭐 처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네. 이러면서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갔다 가면 또 시댁에서 오래 머물고 친정은 안 보내주고 이러면서 이제 고부간의 갈등 또 생기고 이런 증후군들이 저도 이 결혼을 하니까 생기더라고요. 그 이미리 씨는 이런 얘기 들으면 네. 참 그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죠. 고민돼요? 그래도 하고 싶죠. 고민하죠. 차인 입장에서 네,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냐. 한번 사는 인생. 그 무슨 노래 같은데 한번 사는 인생. 이게 자 그러면 이런 민요가 있나요? 뭐. 그럼요. 네. 어때요? 이 우리 주제와 맞는 민요. 명절 증후군. 제가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네. 짧으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여자들이 항상 불만을 가질 때가 있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내가 이러라고 결혼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들고. 네.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노래한 곡을 노래했습니다. 왜 생겼나 왜 생겼나 명절 중 못 빠지게 일만 하고 못 빠지게 운전만 하고 세뱃돈 탈탈 털리고 영혼도 탈탈 털리는구나 어이야 어이야 너야 왜 생겼나 이렇게 미리 씨가 네. 또 그 위로를 해주니까 예. 소리를 해주니까 조금 위로를 받으셨나요? 예, 증후군에서 탈피하는 듯. 이미리 씨는 좀 시집 가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. 그래 어머니께 잘하실 거예요. 소리를 시어머니께. 잘하면 네.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잖아요. 그럼. 그러니까 좋으셨으면 좋겠네요. 네. 네. 특히 시 아버님이 계시다면 사랑받으실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좋겠다. 노래방 뭐 갈 필요 없죠. 그쵸, 집안 장구 하나만 있으면 9605 주인님께서 저는 요번 설에 설 세고 찜질방 불가마에 가서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요. 식혜에다가 계란 먹고 스트레스 뻥 하고 날려버렸어요. 최고였어요. 네네. 이런 시간 가져야 됩니다. 스스로 그렇습니다. 자가 발전 일으켜가지고 네. 아니 왜 내가 힘든데 왜 저 사람 원망하고 이거 아니고 그냥 우리 합시다. 아, 나도 불가마 갈래. 땀 비 오듯이 흘리고. 네, 좋아요. 그래, 네. 미리 씨는 뭐 했어요, 설에? 저는 설에 안... 이제 어르신들 노래 불러드리고, 전 부치고. 전 부치는데 옆에서 주워 먹으면서 노래나. 하고. 그쵸. 주워 먹으면서 노래. 자, 그러면은 전 부치면서 노래 불렀던 거. 저는 원래 항상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잔소리들이 조금 많아지시더라고요. 뭐 전을 왜 그렇게 부치냐, 밀가루를 먼저 해야지, 막 이런 제가 계란을 먼저 했거든요. 밀가루를 먼저 해야지. 너는 언제 시집가냐. 뭐 맞아. 너는 오늘 공연이 없냐. 이러면서 속으로. 아, 맞네. 네, 속으로 부른 노래가 있어요. 아, 속으로. 네. 그걸 이제 방송에서 하시는 거죠. 네. 개가 짖네 개가 짖네 저건 너서 짱 밑에 개가 짖네 시구 좋다 기만 좋지는 실은 너니가 난도 치마자 절시고 개가 짖네. 그러니까 야, 어른들이 막 얘기할 때. 아니 그렇지. 개가 짖네. 아, 속으로 한대잖아요. 근데 네. 이미리 씨는 시집 가도 네. 스트레스 없겠네요. 그러게. 왜냐면 다 푸는데 뭐. 우리 여자들이 속으로 참 그런 소리 많이 네. 남자들이 막 뭐 얘기하면 아유 속으로 개가 짖네. 예. 네. 자 여기서 잠깐 교통 상황 살펴봅니다. 오늘도 정말 두 분 덕분에. 네, 재밌었습니다. 네네, 즐거웠습니다. 국악이가요, 고맙습니다. 네, 국악인 이미리 씨, 개가수 오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네. 자,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저희도 인사드리죠. 네, 유쾌한 만남 김미화, 나선홍이었습니다. 내일도 유쾌한 만남. 만남.